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송정에 좀몇 군데 좀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는 현재 송정구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기차들이 다닙니다. 9월 15일 그때 아마 다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서부터 다닌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또그 날짜 떼봐야 알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요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편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송정구 역사에 지금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송정구 역사에 지금 기차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9월 15일부터 다닌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차들이 이번에 15일부터 다니게 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목적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지 보이시나요? 자, 목적지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밑보가지입니다. 송정에서 밑보가지. 송정에서 밑보가지입니다. 자, 짠. 제가 심심하면 나타나지. 자, 여러분들, 이 열차들이 이렇게 15일부터 다닌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야기는 있는데, 뭐, 그때 가봐야 또, 뭐, 운행하는지, 뭐,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자체가, 요 자체가 옛날 모습, 철길입니다. 옛날 모습 철길.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 모습 철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옛날 철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짠! 심심하면 나타나고 일하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송정구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 기차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나무 기차인데 이거는 움직거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무 기차인데 움직거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잘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송정구 역사입니다. 저기에서 표 사가지고 여러분들 내려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데로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 자, 여기는 지금 송정구 역사에서 열차가 다니면서 주차장도 확보가 됩니다. 확보를 되는데요. 그 주차장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딱 요번에 이거 했는데 잔디도 지금 잘 자르고 있죠. 옛날 기찻길이다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옛날 철길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영상으로 좀 보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돌아다니 봅시다.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깥으로 제가 주차장 안에서 바깥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안에서 바깥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300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자 요번에 새로 하면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잔디까지 이렇게 다 세워놨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깥은 지금 요런 주차장 안쪽이고 이렇게 나뭇가지 심어 놓고 요렇게 이제 주차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바깥에 사람 인도로까지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쪽편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으로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주차장 면적이 이래 넓습니다. 과연 여기가 300대 물량이 될까요 싶으네요. 여러분들 과연 300대 물량이 될까 싶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끝을 지금 거의 왔습니다. 주차장 끝을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군데 또 모습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모습을. 자, 여러분들 빠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보이시죠? 공사하는 데가 저기에는 공원이 들었습니다. 공원 들었을 테고요. 지금 한창 이제 거의 막바지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자라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잘 돼가 있죠. 자연석 싸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희 전영민입니다. 도심 속에 여러분들 농촌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농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도심 속에 농촌은 맞지? 여러분들 이렇게 도심 속에 농촌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도심 속의 농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대요. 도심 속의 농촌입니다. 요거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밥 가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이 영상은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쭉 나가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쭉 나가면서. 자, 여러분들. 아, 또 요 골목에도 풀 한번 빌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요 골목에도 정비를 한번 할 때가 됐습니다. 길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요 양사방 다 비고 나면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데서 또 한번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요런 골목에는 예, 내가 풀을 이렇게 다 정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또 다른 데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송정이 해수욕장입니다. 송정이 해수욕장이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요 물속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속에 보면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물속에 보면은 요 지금 까만 거 보이시죠?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 애들의 나오면은 아마 내일 아침 정도나 되면은 요 백사장을 엉망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태풍 소식이 있는 데다가 진짜 요번에 말도 못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딱. 어저께는 생선이 많이 나오더만은 오늘은 생선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선이 안 보여요. 와. 오늘날. 아, 나 진짜 얘 너무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내가 오늘 촬영 시간이 좀 늦었나. 어저께 면처럼 막 사람들 막 고기를 줍고 이라 하면은 참 그런 영상 담아 놓으면은 진짜 멋진데. 자, 올게는 이상하게 다시마가 많이 안 밀리 나오네요, 여러분들. 작년계 같은만 하도 다시마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제 아시겠어요? 곰피입니다, 곰피. 곰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맛있는 고급이고, 그 다음에 저 식당 같은데 아주 큰데, 그런데 이거를 반찬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제가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곰팡이가 좀 나와가 있네. 곰팡이가 몇 군데나 있네. 여러분들, 또 여기에 또 곰팡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곰팡이가 또 있습니다. 이래 바닷가에 살면은 태풍만 한번 치면은 이렇게 먹을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도 곰팡이가 있고요. 와, 진짜 곰팡이 맛있는 곰팡인데 진짜. 오늘 아침에는 사람들 다니면서 생선 다 쫓아갔나? 와, 없어. 오늘 아침에 거는 막 전부 다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지금 떠밀려 왔거든요. 곰팡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렇게 그릇 많던 생선들이 오늘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네요. 물론 저 안에 까만 게 저 까만 해초들이 밀리 나오면 또 생선이 나올란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선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만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굉장하죠?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제가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해초 작업하는 데를 한번 와봤습니다. 자, 해초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다에다가 치우게 되면은 굉장히 작업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에 맞는 용량에 치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욕보겠죠. 자,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쨍하고 제가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여기 자체 내에는 지금 갯바위 들어가는 쪽입니다. 앞에 영상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봤을 거예요. 자, 이 자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안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안에 들어가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짱! 자, 여러분들 제가 요 안에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첫째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산사태가 지금 많이 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야 돌이 잘라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래 한 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돌이 저쪽편에 지금 산사태 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 보면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흙이 저 바닥에 다 있었습니다. 바닥에 다 있었는데 요번 파도가 저 흙을 다 데리고 갔네요. 그래서 지금 산사태 안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저는 위에 보면은 저는 다 알 수가 있죠. 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짠! 자, 송정의 전장면이고요. 아이고, 방송하느라 힘듭니다. 내면치를 인식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배, 세 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면치로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의 자체 내에서 해보시려면은 두 배, 세 배 힘을 더해요. 저는 정성껏 다 해서 이 영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빠이 방금 빠이.